3월 첫째 날 오늘도 저희는 이곳 문학구장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타순입니다. 1번 타자 이용규, 2번 김선빈, 3번 최종범, 4번 최희섭. 올시즌 로페 선수는 18경기에 나왔습니다. 선발 등판은 17번을 나왔고요. 1승 8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1번 타자 정근호, 2번 조동화, 3번 최동수, 4번 이호주. 자, 오늘 SK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입니다. 올시즌 20경기에 나와서 12승 3패의 성적, 4승 3위고요. 2구를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 잡았다. 놓치는군요. 놓쳤어요. 유격수 김현우의 실책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놀라십니다. 초구, 번트, 3루 쪽으로 거의 갖다 댔습니다. 3루 잡아서 1루에서만 처리가 됐습니다. 아. 스윙, 삼진 처리. 9번 타자 이종범, 초구공격 좌측으로, 자이스 뒤로 탐자를 때렸습니다. 3루자는 홈으로, 2루자는 나지만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종범이 결국 해결하는군요. 2타점 적시타. 그만큼 그 SK의 그 공격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3구째 당겨치 타고 3루간을 뺐습니다. 오늘 SK의 세 번째 안타 김강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박재홍의 타석인데요. 원본에서 받아쳤습니다만 내야에 뜨고 말았습니다. 이루스 안치홍의 처리. 4구째를 맞습니다. 박경환 때렸습니다. 그리고 중전 안타. 김강민 3루까지 갑니다. 3구 때립니다. 그러나 유격수 김선빈 정면 2루에서 크로스아웃. 승시 5천원 이곳 인천에서 쓰여. 3구째 받아칩니다. 좌측으로 넘겼습니다. 네. 이종범 시즌 3호 추가 득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이용규의 타구인데요. 멀리 가는데요. 이용규의 타구마저 넘기는군요. 백근의 건너. 이용규 3호 홈런. 솔로 홈런 2번. 또 한 점을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원앤원 3구 때립니다. 1, 2간을 빼는 안타 최희섭. 최희섭의 오늘 첫 번째 안타가 되겠습니다. 자, 김상현의 타구도 또 한 번 안타가 되면서 1루에 있던 최희섭이 3루까지 갑니다. 자, 마운드에는 이승호 선수를 올렸습니다. 올 시즌 52경기 나와서 5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 키를 넘기는군요. 중견 안타. 최희섭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한 점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7구 삼진. 풀카운트입니다. 이용규 높았습니다. 볼넷. 오늘 이용규 선수가 볼넷 두 개째를 얻어내고 있고 안타 두 개. 김선빈 선수와 승부를 펼치는데요. 2루! 2루에서 태그! 세입 됐습니다. 기어이 오늘 2루 두 개째를 성공을 하고 있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당겨치 타고 3루간을 뺐습니다. 2루 돌아서 홈으로. 3루는 홈으로 들어왔군요. 세입 됐습니다. 김선빈의 적시 2루타. 이용규 선수도 조금 무리한 홈에서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예. 또 한 번 빠져나가네요. 김선빈 3루 찍고 홈으로. 또 한 점. 7대0. 끝없이 달아납니다. 기아 타이거즈. 거의 그 승리로 100%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에이스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예. 자, 마울 지역에서 최희섭이 처리를 해냈습니다. 올 시즌 39경기에 나와서 1승 6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50과 3분의 2이닝, 5.6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변화구는 이제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체크를 하고 있군요. 네. 3진으로 물러납니다. 최동수. 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1승이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만약에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예. 그 1승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올 시즌 좀 로펜 선수는 다사다난했어요. 그렇죠. 자, 경기 끝나네요. 최동수와 이호준까지 3진
잡아내면서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최종 스코어 7-1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2연승, 그리고 올 시즌 SK를 상대로 두 번째 위닝 시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